주제는 호르몬이 건강과 젊음을 좌우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몬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생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입니다. 그 종류가 무수히 많고 또 생활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생애 주기에도 관여를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한 증상들을 잘 모르고 방치하게 되면 심각한 병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 중 어떤 호르몬은 멀리 이동하지 않고 이웃 조직이나 세포에서 작용을 하고 또 어떤 호르몬은 분비된 자체 세포에서만 효능을 나타내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각각의 세포가 본래 가진 기능을 유지하고 세포의 운전 속도를 조절하는 작용을 하고 또 몸을 움직이고 회복시키고 체내 환경에 항상성을 지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내에는 많은 양의 호르몬이 순환하는데 이 호르몬 중 우리 몸을 매일 다시 태어나게 하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잘 때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 수면 중에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이때 활동하는 것이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은 수면을 유지하는 호르몬이고 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멜라토닌 불균형은 혈당이나 혈압에도 관여하고 면역과 관련된 감염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과 관련된 멜라토닌 호르몬은 노화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프리라디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이 이유 없이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것은 성장 호르몬 때문입니다. 신진대사를 돕고 세포 사이의 아미노산 교환을 촉진하며 아미노산의 유입과 동화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내장과 기관을 만들고 복원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근육과 뼈를 복원 증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뇌와 시력의 활동을 좋게 하기도 하는 호르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 때에만 분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평생 잘 분비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젊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적당한 공복감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복 상태가 되면 성장 호르몬은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성장 호르몬을 많이 분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이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였던 피로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일, 취미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설정하고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받을 정도가 아닌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나 무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을 잘 분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각자 다르겠지만 마음의 상태가 행복감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온몸을 가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침 햇볕은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에 관련된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뇌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동시에 기운을 돋우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밤에 세로토닌의 효소가 작용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햇볕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고 또 이는 잠을 잘 때 활동하기 시작하는 멜라토닌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행복 호르몬은 마음이 치유될 때 많이 분비가 됩니다. 가족이나 외환동물과의 어떤 스킨십, 또 워킹, 댄스 같은 리듬 운동을 할 때, 또 좋아하는 것을 잘 씹어 먹을 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때, 또 천천히 하는 복식 호흡을 할 때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수면과 식생활에 신경을 쓰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적당한 리듬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